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마이크론 어제 상승이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는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다시 시세를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다른 한 분은 성장성 여전히 유효한 하나마이크론 실적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님 이제 금요일 날 매주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주말을 부르는 남자로 컨셉을 네. 잡아주시고 네. 아, 오늘 하나 마이크론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5천원 만에 엄청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뭐 그거에 비한 너무나 아쉽지만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감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좀 다시 시세가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눌려져 있기도 했었고 메모리가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빠질 거는 다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모두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메모리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조금 분출되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후공정 관련 기업 쪽으로 당분간은 조금 쏠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쭉 합니까? 네,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 뭐 테라다인이라고 그 회사 외에도 한 6개 회사에 한 1,3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테스트 장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수 기준이 올해 말이고 만약에 이게 다 이제 장비 설치하고 선적까지 다 완료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년 1분기쯤에는 아마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이 회사에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공급을 하는 과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대만 향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TSMC 관련해서 저희가 OSAT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것들을 OSA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장비들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공정에 크게 보면 8개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6개 공정은 전공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네. 후공정은 테스트 공정이랑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있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인 테스트 공정과 패키징 공정들이 그래도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한 1,500억 정도 이제 비메모리의 테스트 장비 설비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제 가동이 될 건데 만약에 이게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캐파 자체가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서 내년 이후로 사실은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패키징 사업도 좋지만 테스트 사업 쪽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쪽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역시 하나마이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 이 검사, 반도체 패키징 검사 쪽으로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요거에 모멘텀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하나마이크론 차트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계속 사실 뭐 우상향하고는 있네요. 계속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특징이 신고가 돌파하고 더 갈까요? 네, 네. 이게 하도 쏠림이 심한 장세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저는 또 반도체 대의에 걸맞게 하나마이크론의 또 부각이 가장 컸던 상황들인데 어떻게 앞서 팀장님 요모조모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어제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큰 뉘앙스는 그거 같습니다. 너무 메모리 반도체 걱정하지 마라.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심하지 말라. 네.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과 함께 특히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의 확대, 특히 키파운드리죠. 이쪽을 인수하면서 확대 예고를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대비해서 캐파를 1.8배 늘리겠다라는 쪽의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를 예고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던 이 오셋이라는 쪽에 대한 재조명이 어제 들어온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특히 하나마이크론의 강점은 일단 오셋 관련된 반도체 패키 기증이 한 55%, 그리고 또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이 한 35%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업황의 비메모리나 메모리 쪽 모두 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올해 매출이 17% 늘어난 6,300억, 영업이익이 980억 정도 되면서 9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이래서 신고가가 나오나 봅니다. 네, 그런 쪽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비싸냐라고 봤을 때 올해 선행 PER 대비해서 한 11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랐어도 많이 비싼 예,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성장세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오셋이라고 하는 말씀해주신 이 반도체 패키징 검사 부문에 주목을 해보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주가도 지금 뭐 계속 우상향 뭐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마이크론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